마츠브로스 미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자전거는요, 이렇게 미니미한 키가 150에서 160 정도 되는 키가 작은 여성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딱 두 대인데요, 자전거의 가격 차이가 무려 거의 두 배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전거는 천만 원에 한 대를 살 수 있고, 어떤 자전거는 천만 원에 두 대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전거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자전거는요, 여성을 위한 자전거 브랜드 리브입니다. 리브는요, 사실 대만의 가성비 브랜드로 유명한 자이언트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브랜드인데요, 요즘은 이제 리브 브랜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자전거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 제품은요, 리브에서도 가벼움을 담당하고 있는 랑마라는 모델이에요. 이제 최상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 랑마의 특징은 가볍다, 가벼운 레이싱 바이크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이 자전거의 프레임을 보시면 딱 여성 라이더가 타기 좋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탑튜브가 슬로핑이 되어 있어서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쉽게 걸터서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핸들바 파츠 같은 것도 되게 여성 라이더의 좁은 그런 어깨 사이즈에 맞게 작은 것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안장도 리브 순정 안장이 달려 있는데, 이런 순정 안장조차 여성 라이더의 그 신체 구조에 알맞는 그런 기본 안장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블랙 같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오묘한 블루의 펄, 그리고 이쪽에는 보랏빛이 돌면서 되게 오묘한 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심을 자극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은데, 보장 상태는 지금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프레임의 스크래치를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투명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관리 상태는 좋은 편이고, 구동계는요, 시마노사의 울테그라 전동 구동계인 울테그라 DI2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중상급 구동계인데, 네, 이렇게 전동 구동 방식이라서 버튼 하나로도 이렇게 쉽게 구동을 할 수가 있어서 손이 작은 여성 라이더분께 쓰시기 좋은 그런 구동계라고 하실 수 있고요. 되게 컴팩트해요. 만져보면은 네, 되게 작습니다. 여성 라이더분들은 손의 악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다운힐할 때 이런 브레이킹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상급의 구동계다 보니까 입문급의 구동계보다는 이게 브레이킹이 훨씬 잘 되는 편이에요. 이런 울테그라급의 지금 림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크랭크와 딥드레일러, 앞드레일러도 모두 울테그라 DI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 휠셋입니다. 이 휠셋이 딱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죠? 일단 스포크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심을 자극하고, 휠셋의 이름은 파스포츠 S4라는 모델입니다. 카본 소재고 가볍기도 하면서 이제 평지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휠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전반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랭크가 그냥 크랭크처럼 보이는데 파워미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편 크랭크 암에 지금 달려 있는데, 스테이지스라는 모델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한쪽 발의 파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 라이더 분들 중에서 나의 파워를 측정하고 이런 파워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 레이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초이스일 것 같아요. 크랭크의 암 길이도 170mm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성 라이더를 위한 구성으로 길이가 165로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리가 짧은 여성 라이더에게 적합한 그런 부품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무게는 6.88kg예요. 그래서 여성 라이더 분들이 타기에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뭐 적당한 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전거는 2020년식이에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자전거고, 키는 152에서 163의 키를 가지신 분이 타실 수 있는 자전거고요. 자린이를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여성 라이더 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요, 페스트카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이런 브랜드 본 적 있으신가요? 페스트카는요, 체코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서 이제 카본이나 티탄 같은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커스텀 자전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전거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는 명품, 맞춤 정장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매니아층들이 되게 확고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페스트카는 이제 제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이제 바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오더가 들어가면 그때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레임이 딱 완성되어 있고 뭐 컬러나 뭐 이런 파츠들을 이제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 튜브의 길이, 튜브의 각도, 그 뭐 이런 지오메트리부터 컬러나 디자인까지 모두 다 커스텀이 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바로 못 사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델은요, 페스트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경량 클라임 모델인 스칼라토레라고 하는데요. 네, 프레임 무게가 한 700g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예요. 지금 적용되어 있는 파츠 같은 것도 다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무게는 이제 7kg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데칼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만지면은 이렇게 스티커처럼 약간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거의 느껴지지 않고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이 프레임과 디자인, 텍스트가 되게 일체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카본 무늬예요. 그 보시면은 카본 원사의 무늬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데, 이게 페인팅이 아니라 이제 카본 원사의 무늬를 그대로 보여지게끔 지금 작업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대량 생산하는 모델들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자전거는 다른 것 같아요. 파츠들을 살펴보시면요, 시마노의 중상급 전동 구동기인 울테그라 DI2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에 타시던 분이 이제 여성분이시라서 핸들바 사이즈도 38 사이즈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핸들바 쪽에 작은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별매로 달 수가 있는데 기어의 상태를, 숫자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여성 라이더 분들께서 내 기어가 몇 단인가 이렇게 하고 타면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앞에 1단, 뭐 뒤에 5단이 걸려 있구나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별매 장치고요. 안장 같은 경우도 여성용 안장인 스페셜라이즈드 오우라가 달려 있어요. 이제 골반이 넓은 분도 잘 앉으실 수 있도록 155mm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 크랭크가 로터라고 되어 있는데, 로터사의 파워미터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 주행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밟고 있는가가 측정이 되는 장치고요. 크랭크 암 길이도 역시 여성 라이더의 다리 길이에 알맞게 165mm 크랭크 암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휠셋, 선호도가 가장 높은 휠셋이죠. 캄파놀로의 보라 원 35mm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지도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림 높이라서 평지나 오르막에서도 되게 경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휠셋이에요. 이 자전거는요, 사이즈는 47 사이즈예요. 키는 153에서 162까지 타실 수 있는 자전거고요. 딱히 이제 커스텀 자전거다 보니까 연식이 따로 없지만 2019년에 이제 제작이 완료된 그런 자전거고요. 관리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라이트 브라더스 인증중고 등급도 A등급을 받은 친구입니다. 여성 라이더 중에서 되게 오랜 시간 자전거를 즐기다가 나는 남들이 타는 자전거는 싫고 나만의 특별한 자전거를 갖고 싶다, 그런 저 같은 분께 단 한 대뿐인 자전거를 타고 싶은 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성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 두 대를 살펴봤는데요. 자전거의 가격대는 다르지만 구매를 하시면 동일하게 90일 케어가 제공되니까요. 이 자전거들에 대해서 상세 스펙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되게 예쁜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패치도 달려있고요. 뒤에 이렇게 네, 인증중고 로고가 지금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티셔츠를 조만간 이벤트로 나눔을 하려고 해요.
컬러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로드 자전거를 타는 여성 라이더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자전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감사합니다.